현재 한국 에너지 공단 월급에 만족한다. 만족 못한다. 엑스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 에너지 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홍보실 재간둥이 조희우라고 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 홍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차선화 대리라고 합니다. 이번에 유튜브에 이제 출연하게 됐는데 어떠세요? 긴장이 많이 됩니다 지금. 늘 하던 거니까요 뭐. 나는 현재 한국에너지공단 월급에 만족한다. 만족 못한다. 연봉이 이렇게 높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제가요? 네. 항상 힘들어요. 우리 부서에는 라떼가 있다. 아 없다. 절대 없다. 와, 시청님 사랑합니다. 오늘은 이해 충돌 방지법과 갑질 근절, 직장 내 괴롭힘, 부당 업무 지시에 대한 주제 때문에 나오게 되셨거든요. 아 그거 잘 알아요. 대리님 맨날 저한테 하는 거. 제가요? 네. 눈으로 계속 제가요? 괴롭히시잖아요. 뭐 눈으로 괴롭혔어요. 그냥 쳐다보기만 했죠. 전화할 때 막 네. 목소리 좀 작게 하라고 시끄럽다. 근데 좀 시끄럽긴 해요.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의무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맞다고 생각하면 O 아니면 X를 들어주세요. 과태료까지는 안 물지 않을까 싶어서 X를 했습니다. 무는 게 맞지 않나? 정답은 X입니다. 오! 운이 좋으시네요. 그럼요. 좋은 편이에요. 이영섭 팀장님의 아들이 승진 대상자가 되었는데 나는 약 20만 원 사비로 승진 파티를 열어 축하해 주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O 아니면 X. X. 개인적인 친분에 의해서 제 돈으로 한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 않을까. 정답은 O입니다. 둘 다 틀렸네요. 네. 주임님 같은 경우는 승진하면 그래도 이런 거 기대한다. 돈? 차선화 대리가 2년 전에 퇴직하였다. 재직 중에 알게 된 비밀로 재산상 이득을 얻었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O 아니면 X를 들어주세요. 퇴사를 할 때 비밀 유지 서약서? 그런 걸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 이럴 때는 또 돌려줘야 돼요. 저는 돌리지 않겠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조항에 적용되어 이런 경우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조심해 주세요. 이거 벌칙 있나요? 자녀의 결혼을 앞둔 양주열 팀장은 기업인 등 직무 관련자 여러 명에게 자신의 직위가 인쇄된 청첩장을 발송했다. 청첩장을 보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직위의 포인트를 조금 잡았거든요. 그 직위가 들어간 게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정답은 O입니다. 아셨죠? 청첩장 보내실 때 직위 써서 보내지 마세요. 청첩장 보내실 건가요? 네, 보낼 겁니다. 우월적 지위 이용해서 바로 그냥 보자. 직원들 앞에서 다른 사람들은 시키는 대로 다 한다. 우리 부를 위해서 네가 손해볼 줄 알아야지 라는 발언을 했다. 이게 갑질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O 아니면 X. 어 그거는 평소에도 저한테 하시는 건데. 맞아요. 그건 평소에도. 어 그거는 평소에도 저한테 하시는 건데. 맞아요. 그건 평소에도. 카메라 꺼주실 수 있나요? 저는 O. O예요? O입니다. 훈계 직원 대상 인권 교육을 실시하는 처분이 필요합니다. 공정해졌습니다. 차선화 대리가 같은 팀 조희우 주임에게 자녀의 대입 전형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해달라고 말했다. 네, 전 아니다. 전 맞다. 네. 좀 알려줄 수도 있지 않나. 저는 그래도 O를 하겠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와우. 여성 화이팅! 야! 호떡집에서 호떡을 주문한 전수희 차장이 잘라먹기 위해 가위를 달라고 했다. 전 X. 팬에 던졌다 이런 행동이 좀 부당한 행동이 아니었나? 상대방한테 던졌으면 문제가 있는데 상대방이 아니고 다른 데 던졌는데 기름이 튀어서 그렇게 한 거니까 고의는 없지 않나. 정답은
5위입니다. 위 사례는 실제 2021년 대구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2022년 2월 1일에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알고 틀린 겁니다, 일부러. 한 백화점에서 손님으로 온 권은경 대리는 자신의 팔에 테스트를 했던 화장품 때문에 두드러기가 났다고 주장하며 추천해준 직원인 차선아 대리에게 욕설과 폭력을 휘둘렀다. 이걸 가지고 욕설을 하면 안 되죠, 대리님? 정답은 5호입니다. 손님은 사람들 앞에서 직원에게 욕설 및 폭언을 하여 모욕죄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매체에서 이런 것들 한 번씩 막 나오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많이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같은 사람 대 사람인데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이 힘드셨구나, 저 때문에. 미리 말씀을 하시지 그랬어요. 저 부서 좀 옮겨주세요. 에이, 그 차선아 대리. 네. 그 이번에 좀 새로운 디자인이 좀 필요할 것 같아. 네네. 뭔가 좀 참신한 걸로 좀 준비해봐. 아, 네, 알겠습니다. 이번 컨셉트랑 안 맞잖아, 다시. 아까랑 다른 게 없잖아, 다시. 키만 커졌잖아, 다시. 야, 어쩌라는 거야. 어떻게 해라 라고 정확한 지시를 안 하고 그냥 계속 다시 이렇게 했던 게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와 이렇게만 말씀을 하셨어가지고 부당하기까지 했나? 정답은 X입니다. 예? 성과 향상을 위해 부서원의 업무에 대해 독려 및 지시를 할 수 있는 업무상 권한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저희 팀장님과 실장님이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소 중 행위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상대방이 그걸 부당하다고 느끼면 이런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두 가지만으로도 상대방이 기분이 나쁠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X입니다. 세 번째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을 것에 있습니다. 큰일 났다. 벌칙 있는 거 맞죠? 아, 제가 하는 뭐 행동이나 말들이 상대방한테는 이제 부당한 지시가 될 수도 있겠다. 깨달으셨어요? 드디어. 네, 듣겠습니다. 후배분들이 들어오면 제가 선배가 되고 행동이나 그런 말들을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민선들이 내가 급한 보고서 작성을 깜빡했는데 지금 한가하지? 오늘 밤 8시까지 보내? 네, 저 지금 퇴근했는데요. 이거 1시간밖에 안 걸려. 아, 저 지금 술 마시고 있어서요. 내가 저번에 커피도 사줬는데 1시간이면 충분하니까 지금 당장 해서 8시까지 보내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SNS로 업무를 지시하는 것도 괜찮고 급한 일이기 때문에 다 괜찮은데 안 된다고 함에도 또 계속 좀 압박을 하면서 업무 지시를 하는 게 조금 부당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현재 스코어는 7-5로 대리님이 이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리님, 마지막 문제 3점 걸고 한번 가시죠. 오케이. 자신 있으신가 봐요. 네, 그럼요. 대리님은 팀장님에게 결재를 받기 위해서 결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문서를 보시면서 훈계를 들으면서 2, 30분 서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아니요, 저는 그러면 이렇게 가겠습니다. 네. 그 업무를 이렇게 체크해 주시느라 세워두신 거잖아요? 정답은 5! 예! 세워서 대기해서 지적하거나 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괴롭힌 사실이 있기 때문에 경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팀장님, 이겼습니다. 그냥 뭐 냄새 맡는 건가요? 남김없이 다 먹는 거죠? 구독, 좋아요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에 냄새 한국에 다시 먹는 왜 웃으세요? 뭐라고요? 왜 웃으세요? 좋아요, 구독, 안녕. 아니 고추 안 먹었잖아요 지금. 안녕.
유튜브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앞으로 주변에 이해 충돌이 발생했다면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사적 이해 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갑질 근절 대책 시행으로 갑질에 대한 징계가 신설 및 강화되어 향후 보다 강력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이제 해당 조건들을 확인하고 꼭 신고하도록 해요. 이제 신고 지금 해도 되나요? 저희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라떼는 어디까지인지 영상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 MZ 세대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의를 보니까. 이걸 보고서 이제 답이 뭔지 한번 맞춰보시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그거 뒤집어주세요. 헐, 아 뭔지 알 것 같아. 네. 사랑해? 사랑해네. 뽑아요. 근데 이 사랑해도 그냥 사랑해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해서 뒤집고 이러냐고. 갑자기 뜬금 고백. 구독. 심박수 올라가지 마.